중국 갑조리그 15라운드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수보얼 황저우팀의 주장 신진서 구단과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의 구자오 구단의 주장전 대결인데요. 지금 수보얼 황저우는 1등을 달리고는 있는데 2등 한두하고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패하면은 잘못하면은 정규 시즌 우승을 못하고 2등이나 3등으로 밀려날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은 현재 5등인데 4등인 충칭팀하고 점수는 똑같은데 승수가 하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충칭팀 양댄시 리시안하우가 있는 그 팀하고의 경쟁인데 4등하고 5등하고는 우승 토너먼트에서 둬야 될 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쟁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재수없게도 제일 강하다는 슈퍼팀 신진서 구단인 수보얼 황저우하고 만났기 때문에 구자오 구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의 면면을 봐도 구자오가 신진서를 이기도 힘들지만 이겨도 나머지 선수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만큼 수보얼 황저우는 강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초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뭐다 블루스팟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요 앞으로 다가 선수의 최고 블루스팟은 좌상기인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신진서 구단의 취향이라고 볼수 있는 수입니다.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봤을 때 적합도에서 절의 적합도로는 못 맞춘 거로 따지는 게 요수고요. 일치율로 해서 뭐셋 중에 하나 맞추면 되는 거 있잖아요. 제1등, 2등, 3등 그거를 할 때는 맞았다라고 보는 게 이런 수입니다.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요거를 잘못 든 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처간 수. 요수는 신진서 구단의 취향이 담긴 수죠. 원래 이 수도 인공지능은 여기가 블루스팟이 아니라 이 우상기 쪽인데 신진서 구단은 소목에서 눈목지화로 굳히면 이런 식으로 바로 붙여간 수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수가 아니에요. 충분히 둘수 있는 수고요. 여기에서 흑이 이한 점을 잡은 이 수가 첫 번째 실착입니다. 요거는 취향이라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배석상 조금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둬야 되냐? 요렇게 단수를 칠하는 거예요. 그럼 나올 때 이거 나오고 끊으면 단수 치고 나갈 때 여기를 늘어놓습니다. 여기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을 때 하나 밀어놓고 받으면 여기 귀를 잡아놓습니다. 이거 손 빼면 안 돼요. 여기 손 빼면은 백이 여기 맞고 여기 젖히면 이쪽에 걸립니다. 여기 두면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이 자리를 뛰는 건데 블루 스팟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신진서 구단의 취향이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신진서 구단이 여기 말고 그 블루스팟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건데 실전은 지금 흑이 여기를 뒀잖아요. 여기 단수를 안 치고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요거는 집으로 거의 한집 가까이 손해입니다. 이거는 취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집으로 한집 정도 손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젖혀서 이거 두고 2단 젖혔는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요렇게 이한 점을 따낸 것도 또다시 약간 손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취향 문제가 아니라 약간 집으로 손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걸 두고 나올 때 따내버리고 완전히 다른 모양이죠. 이렇게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먹여치고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뭐더 이상 건드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흙 이렇게 두는 건데 요게 흙이 실전보다 조금 낫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안 두고 이렇게 두니까 신진서 구단이 여기 두고 이렇게 돼서 요게 신진서 구단이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포인트를 얻었어요. 근데 원래 중국룰은 더미 7집 반이라서 이렇게 원래 시작할 때한 6대 4 정도로 출발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75대 25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충몰인데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은 지금 신진서 구단이 충머리를 중간에 놔서 충머리 해결하는 요술을 뒀는데 이거는 지금 가변에 여기 치는 거, 여기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거 여러 가지 뒷맛상 그냥 원래 따내는 게더 좋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흙이 여기 물러가고 백이 여기를 두면은 상변을 걸치는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실전은 여기를 뒀더니 결과적으로 요수가 더잘 됐습니다. 왜냐? 굳지하고 다니 잘못 두거든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약간 0점 한 2, 3집 뭐 이렇게 손해 보는 수를 뒀다면 여기는 괜찮은데 요거 맞고 지금 여기를 맞고요. 그리고
그리고선 여기를 쳐들어와서 충머리를 백이 놓은 거를 또다시 재충머리로 놓은 건데 이수가 완전 별로예요. 왜냐하면 흙이 여길 뒀는데 여기다 둬도 나오는 게안 됩니다. 여전히 축이에요. 지금 나와도 이렇게 해서 여전히 축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축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뒀어야 되냐? 여기에서 흙이 축머리 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축머리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손을 빼면 요거 축이 안 돼요. 절묘하게 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짝 나갈 때 어느 쪽을 두든 축이 안 되죠. 요쪽으로 축머리 활용을 했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우하기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삼삼을 들어가죠. 삼삼 들어가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런 진행으로 뒀어야, 이렇게 뒀어야, 백이 한 조금, 아까 시작할 때보다 조금 더 우세, 한두집 정도 우세로 이게 가는 거예요. 다음에 뭐 여기를 두던가, 아니면은 백은 여기를 두던가. 이렇게 이게 하변이 커지니까. 근데 흑일이 가장 좋은 활용인데, 이거를 안 하고 실전에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둬서 이게 짐이 됐습니다. 그럼 짐이 됐으면 빨리 포기하고 이렇게 걸쳐야 되는데, 그럼 여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겠죠. 그리고서 이제 이거 조금 활용을 하고 두는 거예요. 근데 실전은 내친걸음이라고 한번 더 뒀거든요. 이제 체면이 있다 이거죠. 이 앞에 둔 수에. 그랬더니 신지선생이 또 여기다 둡니다. 여전히 축이에요. 요수로 이제 축머리를 둔 거예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여기서는,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반성하고 요 돌, 살아나가라. 이게 살아야지 바둑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렇게 두는 게 그나마 최선. 이게 흑이 한세집 정도 불리한 진행입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한번더 충머리 비슷하게 뒀는데, 그냥 백이 받아주니까 또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지금이라도 여기를 나가. 좀 나가서 도망을 가.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면은 여기 지키고 상변에 걸쳐가는 거를, 요게 흙이 한세집반 정도 분량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를 늘어서 따게 하고, 그리고 붙여갖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차이가 한네집반 정도로 벌어졌거든요. 가변에 100집은 튼튼해졌는데 이 돌은 여전히 곰마예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놔야지 네집반 정도 불리한 겁니다. 여기다 놓고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이제 상변에 걸쳐가는 거로 흙이 한네집반 정도 불리한 거로 승률 한10% 정도, 두 자릿수 승률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실전은 이거를 안 두고 여기다 호구 치니까, 사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이 자리에 뒀으면 흔히 얘기하는 컷이 됩니다. 초반 컷이 50수로 되기 전에 컷이 되는 거죠. 흑의 승률이 5%가 될까 말까. 백의 승률이 95%가 됩니다. 여기 걸치면 돌을 갈라서 요거 움직이는 것도 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를 붙여올 때 이렇게 뚫어버려요. 그러면 요거 살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귀를 잡으면 씌우는데 이거를 살릴 수 있나요? 혹시 살리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백의 승률이 95%. 반면으로도 백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온 건데, 신지서 구단이 요수는 못 둡니다. 그리고 여기다 뒀는데, 그러면 신지서 구단이 나빠졌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95%는 안 되고, 90몇 프로하고 95% 사이로 여기서부터 신지서 구단이 살살살살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뭐 크게 한방 때린 게 없잖아요. 여기 초반에 요쪽에서 이 좌하기와 이 하변 접전에서 신지서 구단이 잔매로 때리고 구치하우는 아주 조그만 실수, 뭐한 집짜리 반 집짜리 실수가 누적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바둑이 그냥 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둑은 구치하우의 특별한 패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바둑은 져 있어요. 여기에서 협공을 했을 때 어깨 하나 짚어놓고, 이수도 원래는 그냥 받는 거거든요. 협공한 수도 그냥 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받아주질 않고 이 신지서 구단이 폼을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구찌하우가 요거를 하나 밀어놓고
여기에서 붙이지 말고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 100이 거꾸로 붙이거든요. 요거 하나 교환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교환하고 이제 치바 듣고 이렇게도 그렇게 뚫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놓으면 이게 살아요. 그러면 이게 부자오가 아슬아슬하게 10% 승률, 그러니까 두 자릿수 승률은 그럭저럭 유지하면서 반면 승부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가는 건데, 실제는 여기에서 붙여갖고 젖히니까 요걸 뒀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100이 이렇게 받아주면, 이 단수를 치고 쭉 뻗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굿즈아오의 희망사항이죠. 희망, 굿즈아오 희망사항 진행. 이렇게 되면요, 차이가 팍 줄어서 100의 승률이 한78% 정도밖에 안 되고, 두지반밖에 우세하지 않아요. 뭐, 어느덧 다시 개가바득이 되는 건데, 신진서 구단이 그렇게 실수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나오니까, 여길 뚫고, 이렇게 해도 여기가 다 박살이 났잖아요. 이미 신진서 구단의 승률이 98%에 이르고, 집 차이는 한 거의 10집쯤 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도 이미 100이 좋아요. 아까 두집 반, 세집이 정도 우세하다면은 이거는 덤 없이 그 정도 우세합니다. 그럼 덤 7집 반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를 젖히니까 늘고 이렇게 하고 이 돌이 살아나오겠다고 여기를 둘때 여기에 붙이고 여기 입구자 나올 때 요거 한방 치고 딱이 100도를 연결하니까 요 돌도 약하고, 요 돌도 약하고, 이 돌도 약하고, 이 돌은 좀 멀리 있지만, 일단 제일 약한 게 얘니까, 얘부터, 아, 여기, 요부터, 요돌 하나 움직이고, 뛰니까, 요 돌도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신지선도 이렇게 툭 갖다 붙이는데, 한 곤마, 두 곤마, 세 곤마. 그래서 여기다 붙일 때, 전에 제가 이제 라이브 중계할 때, 봐도 끝났습니다. 아, 이거는 뭐더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지선 구단이 무조건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승률이 99%가 넘어갔어요. 집 차이가 10집이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역전시킨다는 게 굿즈아오가 말이 안 되죠. 바둑을 조금밖에 안 뒀는데 그냥 바둑이 그냥 망해졌어요. 패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선 여기 움직이니 받아주니까 여기 뭐안 받기도 애매하거든요. 딱한칸 뛰고 신지성대 그렇게 뭐 어려운 수를 두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걸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게 쌓이니까. 여기 도망을 갈때 여기 한칸 뛰니까 너가 걸렸다. 아까 1, 2, 3 중에서 어느 게 걸리나 했더니 얘를 보강하고 얘를 보강하니까 얘가 남아있는 애가 그냥 자동사로 죽게 됩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설마 죽나 싶었는데 이게 죽더라고요. 원래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말하는 흑의 최선에서는 요길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백이 이렇게 단수쳐서 이렇게 두면 이게 죽는데 흑이 여기 빵따냄을 했잖아요. 어차피 죽으니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그냥 끝내기를 해라. 이게 최선이다. 최선인데 얼만큼 지냐? 10집 이상. 10집 이상 져 있어요. 반면에도 100이 많이 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선이라고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굿즈아오 구단이 옥쇄를 합니다.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둬서 이 흑대마와 이 백대마의 수상전을 시도하는 거죠. 수상전에서 이기면 대역전극도 가능하다. 근데 흑이 이 수상전을 이기려면 정상적으로는 안 되고 신진서 구단이 큰 착각을 해줘야죠. 예, 왜냐하면 수상전이 원래 안 돼요. 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철벽이 되면서 이 백이 그냥만 죽지 않으면 많이 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인공지능은 지금 백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긴 거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바깥을 튼튼하게 돼서 백은 완벽한 바깥 포위망이 철벽이고 흑은 여기 구수한 집하고 여기는 구수한 집이 됩니까? 이거는 구수 반집, 구수한 집도 아니라 구수 반집 같은 게 있어서 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치중을 해서 이 백대마를 잡자고 나섰는데 원래 절에는 이 장면에서 여기다 두라고 그래요. 그럼 이해하죠? 그럼 들어가면 잡으려면 여기다 둬야 되는데 따고 늘때 이렇게 단수를 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흑이 여기를 메우면 아 요게 백이 먼저 메우러 가면 지금부터 이렇게 메우면은 반패예요. 반패인데 지금 그럴 것도 없이 이런 데에 두면은 이
흑대마와 이 흑대마 둘 중에 하나가 걸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단패가 나면 횟감으로도 쓸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백의 승률 99.9%에 한 32집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절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카타고는 실전에 신진서 구단이 둔 이수를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두면서 이겼다. 아, 많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여기서 부자 구단 이수를 가만히 보더니 그냥 돌을 걷었습니다. 항복한 거죠. 그럼 여기다 먹여친 게 아까하고 뭐가 다르냐? 계속 둔 다음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요걸 따는 거고요. 그때 여기를 막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은 귀에서 배부침의 묘수가 있다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둔다든가 뭐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젖혀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둬도 여기를 두면 이때 여기를 두면 못 들어오잖아요. 흑은 양자충으로 걸리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배부침의 묘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이걸 젖혀 있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여기를 쾅 막고 끊을 때 이렇게 패싸움을 해요. 그냥 패싸움을 해요. 이 패싸움을 백이 이기면 여기 이어서 이 귀까지 다 죽습니다. 얘만 죽는 게 아니라 얘까지 다 죽. 얘는 물론 여기 한번더 치중을 해 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흑은 횟감 요거 하나 쓰고 따고요. 백은 요걸 횟감으로 쓰고 따요. 그런 다음에 흑이 횟감 어디다 쓸 거예요? 요거를 지금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딴 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전체가 몰살당한 거니까 요거라도 살자고 횟감 요렇게 쓰면은 여기 붙여요. 그리고 패를 따면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뭐 흑이 여기다 두면 요걸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본체의 흑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선이라고 보여주는데 백이 한 40집 이깁니다. 아까 절에가 보여준 건 32집, 카타고가 보여주는 건 40집. 32집이나 40집이나 뭐 어마어마하게 이긴 게 맞죠. 그러니까 부츠아 구단이 이 장면에서 더못 두고 돌을 거둡니다. 자, 신진서 구단을 비롯해서 나머지 리친청, 셰커, 렌샤오가 줄줄이 다 이기면서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을 4대 0으로 완파. 신진서 구단이는 수보월 황제호팀이 시즌 시작 전에 슈퍼팀이라는 별명을 들은 것처럼 정규 시즌 우승을 합니다. 지난해에 신진서 구단 팀이 우승을 할때그 정규 시즌은 박재환 구단이 있는 청두가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 신진서 구단의 활약으로 우승을 한 건데 올해는 일단 정규 시즌도 우승을 하고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최종 우승도 그러니까 정규도 우승 포스트 시즌도 우승. 이게 다시는 진정한 우승이죠. 그거를 노리게 됐습니다. 수보황제호팀, 슈퍼팀, 수보황제호팀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우승을 할지, 이번 중국 갑질이고 포스트 시즌은 2월 9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